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걸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이번 28일 날 포스코 물적 분할 그 임시 주총도 한번 여러분들이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반 정도는 반도체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많은 공장을 지으면 누가 수혜를 받겠어요? 답은 나왔잖아요. 장기회사. 그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네. 나는 네. 더 하락할 것 같아. 그래서 팔아야 될 것 같아. 뭐 모르죠. 그거 어떤 게 맞는지. 네. 더 사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난 지켜볼 거야. 뭐가 됐든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좀 심사숙고한 편안한 상황에서의 결정이면 네. 뭐 어쨌든 뭐 지나가는 상황에 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뭐 후회할지 뭐 잘했다 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데, 이렇게 좀 뭔가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의 네. 급작스러운 결정. 그거는 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실수인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하실 때 그거 좀 내가 여기서 뭐 진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밸런싱이죠.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살 수도 있고, 각자 스타일마다 다 다르니까 그게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뭐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고, 누가 여기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솔직히 하겠어요. 그건 쉽지 않지만, 다만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그거죠. 그냥 단지 난 무서우니까 판다 이러진 마세요. 무서우니까 팔고 에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대충 사야지,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은 하긴 해야 돼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팔아야 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종합주가지수가 여기서 빠졌는데, 아까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 긴축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전쟁이 날 거는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꺾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수급 이슈는 올해 내내 계속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뭐 든다면 비중을 줄이셔야죠. 당연히 그분은 예, 그 논리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니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악재는 저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2018년에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 상관은 없는데, 다만 주식 공급이 늘어나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현금을 만들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던가 아니면은 일부 자금을 태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 그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천천히 한번 해서 대응을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아 이제 장 끝났다 공포감 때문에 팔거나 투매를 하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결국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 2020년 3월에도 그땐 더 무서웠잖아요. 그때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보일 때가 아닌데 그때 뭐 만약에 많은 분들이 주식 던지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그때 또 참아내신 분들은 큰 수익을 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는 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공포보다는 합리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많은 분들이 그 편안한 상태에서의 그 결정 요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방향성이야 뭐 지나봐야 되는 거고. 자, 1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근데 상장 후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몇 주 못 받았잖아요, 공모를. 예. 그러니까 상장하면 이거 추격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 상장일이 고점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때 나와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러한 이슈가 난다는 것 자체가 또 수급에는 상당히 큰 악영향인 예. 거죠. 이쪽 그래서 보이니까. 사실 올해 연초부터 연기금이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이거 그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이거는 예전에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도 그랬어요. 똑같이. 근데 보통 이렇게 큰 기업이 상장을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증시가 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상장 전이 전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상장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원상복구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단 2월 초까지는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2월 9일인가요? 그때가 코스피 200 편입일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변동성은 좀 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번 주 지나면 설 명절이 있잖아요. 그럼 금방 오거든요. 2월 9일이. 그래서
조금만 그거는 견뎌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게 팁이라고 하긴 그런데 공모주 청약을 이제 워낙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 알려드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수요 예측 있죠. 기관 수요 예측을 꼭 보세요. 내가 청약을 하고 싶은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비싼지 안 비싼지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관들이 수요 예측을 했는데 1000대1이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경쟁률이 거의 다 성공해요. 공모주 청약이 일단은 그 상장 첫날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 다 올라가요. 공모가보다는. 그래서 1000대1 넘어가는 기업들은 내가 만약에 공모주를 한번 관심 있으면 꼭 청약을 하세요. 앞으로도. 이번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1000대1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늘 상장했죠. K옵션. K옵션이 아까 따상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다만 내가 공모주를 받았다면 그런 기업들을 했으면 상장 첫날 절반은 파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렇지만 저번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상장하고 나서 더 올라가긴 했지만 결론은 뭐죠? 상장 첫날 파신 분이 제일 좋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크게 리스크도 안 짊어지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이번에 만약에 1월 그 이제 27일 날 상장하면 시가총액 100에서 120조 원은 갈 거는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럼 100조에서 120조 원 정도 만약에 가게 되면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100조 정도 찍으면은 한 40% 정도? 주가가 한 30에서 4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40만 원 넘겠죠. 공모가가 30만 원이니까 주당 가격은 40만 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그 정도 레벨 만약에 가게 되면은 너무 고민 마시고 그냥 이익실현하세요. 네,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때 따상 갈까봐 안 파신 분도 계시겠죠. 예, 근데 그건 수급 이슈 때문에 갈 수는 있어요. 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근데 그렇게 주가가 시초가부터 급등해가지고 올라갈 때 안 파시잖아요. 못 팔아요. 다음 날도 못 팔고요. 그 다음 날 왜 못 파는지 아세요? 더 갈까봐. 그렇지. 근데 더 갔는데 내가 맞았어요. 아, 더 갔어. 안 팔길 잘했어. 그래서 만약에 고점이 60만 원이 찍혔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의 가정인데 60만 원 딱 찍고 내려올 거예요. 언젠가. 그러면 이분은요 영원히 못 팔아요. 60만 원만 생각이 돼요. 아,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50만 원 오면 50만 원 왔다고 못 팔고, 40만 원 오면 또 40만 원 왔다고 못 팔아요. 그럼 나중에 손해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 하신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저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뭐 그 상장 첫날 주가가 40에서 50만 원 넘어가면 좀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 네,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제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023779-888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뭐든지 이게 인생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보면은 이 우여곡절이 다 있는데 네. 우리가 사실은 제일 그 뭐라 그럴까
평정심을 지키면서 집중하면서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때가 사실은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거든. 네, 여기에 이제 냉정함을 가지고 상황 판단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실 배우는 게 많고. 네. 근데 다들 너무 이제 감성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네, 하여튼 네,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네. 자, 이번 주에 일단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실적 확정 발표가 네. 있죠. 여기에서 또 슬슬 기대감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 실적은 잠정 실적으로 발표됐으니까 이번 주 27일로 알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 그 IR이 열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도 참가할 거고 그때 IR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주목하세요. 뭐 투자 얘기도 할 거고 M&A 또 주주 특별 환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확인할 거는 저번 3분기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D램은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반도체가 딱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걸 확정을 하는지. 그럼 공급 이슈가 줄어들고 그리고 비메모리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도 커요. 아, TSMC가 이렇게 50조 투자하는데 삼성은 그럼 어떻게 쫓아갈 거냐. 이런 대답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삼성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사는 여전히 확보가 돼 있는지 그리고 M&A 도대체 언제 할 건지 조만간 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M&A라도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사실 주가에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숫자보다는 삼성전자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27일이 되게 중요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요. 또 거기다가 FOMC가 끝나는 그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모든 게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날 좀 빅데이인 것 같아요. 그날 좀 저도 좀 개인적으로 반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걸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는 애플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엄청난 충격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미국도 부러지긴 했는데 애플과 테슬라가 미국을 달래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좀 생각보다 가이던스도 높게 제시하면 시장이 진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우리나라는 일단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고 글로벌 증시 전체로 보면 테슬라와 애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애플과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오늘 그 오스테 임플란트 상장 폐지 그거 오늘 좀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일각에서는 뭐 거래 정지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증시에 좀 영향을 일부 줄 수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28일이 약간 좀 그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번 주 28일 날 포스코 물적 분할 임시 주총이 있어요. 근데 아마 물적 분할 다 반대하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포스코 물적 분할하는 거 솔직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왜 지금 상황에서 물적 분할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근데 상장은 안 시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그거는 뭐 나쁘지 않게 생각은 하는데 물적 분할을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도 사실상 포스코가 지주회사 역할을 해요. 자회사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또 따로 떼내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왜 포스코 이번에 임시총 주목하셔야 되냐면 포스코는 국민주예요. 뭐냐면 최대 주주가 연기금이에요. 뚜렷한 최대 주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LG, 삼성, SK는 오너가 있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물적 분할해서 만약에 지금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포스코 주주분들은 전자투표 할 수 있어요. 전자투표 할 수 있으니까 검색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셔서 내가 주주면 거기 포항에 본사 안 가도 돼요. 안 가시고 그냥 직접 여기서 내가 투표해서 아, 난 반대한다. 난 찬성할래. 한 표 행사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표 던지세요. 과감하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적 분할이 안 되면 주주분들이 이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28일 날 포스코 물적 분할 그 임시 주총도 한번 여러분들이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주주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만약에 불만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아, 그러면 그거를 행사해야 돼요. 예. 예. 행사를 좀 하는 게 뭐 회사에 항의 전화도 좀 해보고 아, 그럼요. 예.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이렇게 작은 내 하나쯤이야 이러는데 사실 예. 그런 회사는 그게 모이다 보면은 그게 여론이 아, 되는 맞습니다. 거고 예. 회사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해요. 이제 주주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돼요. 이렇게 회사에 항의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표 아이 나 안 하면 어때 이게 아니라
진짜 한 표라도 포항 못 가실 분들은 전자투표라도 꼭 하셔서, 진짜 반대하실 분들은 반대하셔서 주주 무서운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또 이게 포스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까지 영향을 다 줘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28일 날이 좀 역시 그 부분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현대차도 25일이고 기아도 26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대형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워낙 많은 주주들이 또 있으니까, 개인 주주들이 이제 이게 더 심리를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인데, 지치게 하고. 네. 이게 대형주들 이번 주에 어쨌든 이번 주부터 실적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는데, 자동차가 이제 그 좀 몰려 있잖아요, 내일부터. 근데 자동차도 4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센티브도 있고요.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여전히 안 돼요. 쉽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되고 있어서 기업들의 실적도 좀 약간은 그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 다 대부분 비슷해요. 왜냐하면 4분기는 사람들이 일단 기대를 많이 안 해요. 그렇죠. 일회성 비용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보통 인건비라든가 이런 일회성 어떤 비용들이 있거든. 처리해야 될 비용들을요, 보통은 4분기에 좀 털어내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 털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4분기는 좀 미스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실적을 보시되 그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팔지 마시고 숫자가 왜 안 좋게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일회성이면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이거는 팔아야 되는 근거가 그렇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인지 지속 가능한지 이 실적 미스가, 그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내일 현대차부터 스타트를 끊으니까 한번 어떤 실적들 나오는지 주목을 하시고, 실적보다도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의 또 그 IR에서 향후 전망도 발표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면밀히 체크하셔가지고, 4분기 안 좋지만 1분기, 2분기 좋아진다. 그럼 주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화제가 됐던 게 인텔이 그 파운드리 쪽에다가 24조 뭐 투자한다 뭐 이런 네네, 것들이 맞아요.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게 2등인데 이제 3등하고 1등 가운데 샌드위치 끼는 거 아니냐, 네. 악재 아니냐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반도체 쪽에 뭔가 아주 괜찮은 네. 뭐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기대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도 좀 부담은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TSMC가 50조 얘기를 꺼내버렸고, 인텔마저도 이게 뭐 지금 20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20조가 넘죠. 오하이오에 지금 최첨단 반도체 공장 2기. 이게 파운드리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걸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인텔은 안 지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반도체 공장 필요하다. 그렇죠.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지금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대만에 의존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 대만은 중국 바로 밑에 있어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언제든지. 그렇죠. 그래서 삼성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인텔은 이제 자기네 나라 회사니까 지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할 것 같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게, 이 공장 투자 계획이 지금 나왔는데 올해 말에 착공을 해요. 착공하고 언제 지어지냐면 25년도에. 그러니까 공급이 확대되는 시기는 25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가 테일러 씨의 공장 짓잖아요. 20조. 그렇죠. 그것도 언제 양산 들어가냐면 24년도 하반기. TSMC도 24년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로 봤을 때 24년도에 공장들이 다 지어져요, 대부분. 그럼 그때 물량이 쏟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반도체 겨울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공급 과잉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부족하니까 지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어지죠? 23년도까지는 업황이 좋아요. 근데 주가는 미리 선행하잖아요. 24년이라고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23년 여름부터는 조심해야죠. 먼저 선반영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반도체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죠? 이 많은 공장을 지으면 누가 수혜를 받겠어요? 답은 나왔잖아요. 장비회사. 그렇죠. 반도체 장비회사는 이제 완전히 신난 거죠. 전 세계 회사들이 이렇게 다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렇지. 뭐 지금 뭐 네. 정말 큰 대목이 온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 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돈 있으면 저는 반도체 장비 사요. 저라면. 이게, 이건 팩트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시장이 자꾸 커지고 네. 있고 열리고 있는데. 아니, 답은 나왔어요. 저 같으면 안 좋은 기업 있으면 팔고 장비주 사요. 사실은. 그냥 힘드니까 아예 다 던지고 난 주식 떠날래. 이게 아니라 명확한 팩트잖아요. 이걸 보고 인텔에 납품하는 장비회사 있어요, 실제. 그런 게 TSMC. 아니면 삼성.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뭔지 공부해 보시고 그건 해 보셔야죠.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시면 저는 만회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 기업들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무슨 상관이에요? 예, 아니면 화재 사고, 예, 이런 거랑은 별개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 빠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대표님이 되게 질문 잘해 주신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아예 그냥 투자하니까 삼성이 안 좋겠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한테도 악재도 아니지만 당장은 장비주한테는 너무나 좋은 뭐,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으로 한번 내가 선택을 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근데 그 또 뭐지?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 발표 이런 데서 네. 파운드리에 대한 단서를 한번 찾아보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파운드리 쪽이 이익이 만약에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의 계획대로 네. 삼성전자의 주가 레벨이 완전히 그 TSMC처럼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건 오래전서부터 나왔던 네. 얘기인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작이 올해는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도 이제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양한 유튜브도 보고 이제 요새는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 반도체 애널리스트 유튜브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공감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모리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메모리는 사이클. 비메모리는 사이클이 없다. 이렇게 간다.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래요. 메모리도 사이클이 있고요. 비메모리도 있어요. 근데 지금 비메모리는 이런 확장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삼성, TSMC, 인텔이 다 투자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년에 파운드리 공장이 다 세 개가 한 번에 다 건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는 파운드리도 꺾여요. 사이클을 타요. 근데 지금은 사이클이 가는 구간이니까 높은 펄을 받아요.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운드리하고 그리고 그 비메모리는 무조건 사이클 없다. 이거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일단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지금 메모리보다 파운드리나 비메모리가 좋으니까 TSMC가 훨씬 좋은 거예요. 삼성은 아직도 메모리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런 이제 메모리 쪽에 아직은 좀 업황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업황이 개선돼요. 그렇죠. 이게 내년까지는 좀 이어진대요. 그리고 공급을 줄여버려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파운드리가 좋으니까 돈을 마련해서 파운드리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쪽은 분명히 올해 하반기에 좋아지는 사이클이니까 이쪽은 이제 터닝하는 사이클이고 파운드리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사이클에 아직 삼성이 못 올라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올라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조만간 수주도 받을 거고 이미 지금 업황 자체가 고객사가 너무 많잖아요. 막 서로 만들어달라고. TSMC만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TSMC는 지금 주문이 6개월 밀려있대요. 그럼 어디다 줘야 돼요? 삼성한테. 그렇지. 삼성하고 TSMC밖에 없어요. 인텔은 지금 못해요. 인텔은 미세공정 아직 못합니다. 이거는 인텔은 2년 후에나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그 2년 동안은 삼성한테도 낙수 효과 다 떨어져요. 그건 삼성의 밸류도 레벨업이 되겠죠. 그래서 23년 상반기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파운드리랑 메모리가 저는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지. 그럼 삼성한테 좋죠. 나쁠 게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저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